화제입니다. 화려한 댄스로 관객들 시선 잡는 두 사람. 그런데 여기에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골반 댄스를 자랑하는 홍나영 씨. 출연자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그야말로 무어지경 댄스를 보여주고 있죠. 아, 대단합니다. 다음은 힐링 캠프에 출연한 고창석 씨가 화제입니다. 보여주세요. 귀여워. 3종 세트. 1점. 2점. 3점. 그만하지. 고창석 씨 정말 귀엽네요. 새 영화 홍보로 한국에 네 번째 방문한 휴잭맨. 그의 한국 사랑에 대해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아, 떨린다. I'm a goodwill ambassador for Seoul. I tell everybody about Seoul. Yeah, yeah. No, it means a lot to me because my father worked in Korea for many years. He was an accountant and he did some work here and he was my whole life growing up I was hearing about Korea. So I love coming here. I'm going to go and have some Korean barbecue tonight and I can't wait. Wow, actually I'm kind of hungry too. Where your daughter Eva, I think, was wearing the Korean traditional hanbok. Yes. So I was kind Which of surprised. Which I bought at you the bought. Place we were going to go to today. Really? Oh, really? Yes, that's where I bought it, at the sort of traditional village. My son has the Korean flag in his room. We take it seriously. I take this goodwill ambassador thing seriously. A present for your doggy. Oh, for my dog. 감사합니다. Very good. For Dali. 휴잭맨에게는 가족처럼 아끼는 애완견이 있는데요. Yeah. Oh my, are you kidding me? 애완견 한 분 있어요. That is so fantastic. 잘 골랐네요. I love this. I'm glad that Dali doesn't understand that he's a boy. A boy. 아, 보이였어요. 그래도 예쁘게 입혀주세요. I'm not joking. This is the greatest gift I've ever got in my life. I cannot wait. It's so sweet. Thank you. Thank you. 이상 휴잭맨과의 달콤한 데이트였습니다. 박성도 씨랑 하이파이브 한번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직후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야 100년 손님 팀의 거침없는 직후 인터뷰입니다. 이제 막 달콤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신현준 씨. 탁재훈 씨가 한참 전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울 점이나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탁재훈 씨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을 배울 게 하나도 없네요. 이분은 또 정준호 씨가 사회를 보셨다. 걔는 정말 더욱더 배울 게 없는 애고요. 두 분 뭐 잘못하셨나요? 아내분 공개를 안 하시잖아요. Like you, you like me. 제가 실제로 뵀잖아요. 네. 너무 미인이시고 키도 엄청 크시죠? 아, 당연히 그러니까 하셨겠죠. 네. 길 가다가 너무 미인이나 키 큰 사람이 제 와이프입니다. 모르는 네. 면도 좀 많죠? 아니 일단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은행나무 침대거든요. 은행나무 침대 이후의 영화를 제가 못 보게 하고 있어요 사실. 쇼크 쇼크 뭘 쇼크해. 이미지를 바꿨잖아요. 좀 진중한 이미지에서 저 약간 깃털 같은 이미지로 당신하고 영화 찍은 다음에 그렇게 된 거야. 진중한 역할이에요. 아,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줄 몰랐어요. 저는 검사 역할이에요. 선을 긋겠습니다. 주부 8년 차에 똑 부러지는 MC 팀원이 씨입니다. 시스루 룩인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정말. 저도 사실 그 가문 때 처음 뵀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리듬, 아, 너무 이쁘셔가지고. 그럼 현재가 중요하죠? 지금 현재는? 아, 부끄럽네요. 아닌데? 아, 부끄럽네요. 음식 안 하세요? 하긴 하죠. 떡갈비에 떡이 들어가는 줄 알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아, 떡을 좀 넣어줘야죠. 이름값을 진짜 해야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불안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되면 이제 눈에 뵈는 것도 오히려 좀 당당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땀이 많아지고. 목요일 밤 11시 15분. 자기야, 100년 손님. 많은 시청 바랍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 간밤의 TV 연예였습니다. 많은 사랑 받으세요. 아이고, 지금 8시에 넘어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때가 땀이 정말 비오듯 오거든요. 아. 심상해. 괜찮으십니까? 예, 제 평소에 운동을
좀 안상님이 나오셨어요. 네. 아니 그냥 헉헉 소리가 들리는데. 네, 지금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달리십니다. 네, 아니 지금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남았어요. 반 달렸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늘도 특히